부모님 못 오시는 게 좀 너무 좀 힘들어서요. 김치찌개 두 개, 미역국 두 개, 디저트까지. 아 지금 상상해도 너무 나. 킹 본을 여기에 넣어요. 아 지금도 스트레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본에 있는 나가사키라는 현에서 온 레이짠이라고 합니다. 태국에 온 지는 1년 반 됐습니다. 아프리카 TV BJ 파르돈이나 유튜브에서 태국을 소개하는 콘텐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. 니하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 광동성에서 온 이보성이라고 합니다. 저는 석사 연수하러 대구에 왔는데요. 지금 대구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온 레이첼입니다. 대구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. 제가 대구의 영어 학원에 저 초등학생도 중학생을 좀 가르쳐요. 대구는 그나마 우리 고향보다는 좋은 편이에요. 저희 고향은 덥기도 하고 또는 너무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도 오히려 잘 정리되어 있어요. 고향에도 좀 너무 더운데 대구에 너무 습해요. 그래서 습해서 그 아프리카 아마 좀 맞아요. 수선모 예뻐서 낮도 예쁘고 밤도 예뻐서 수선모 좋아해요. 대구에 카페가 좀 많잖아요.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매일 갔어요. 한국어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좀 거기에 좀 제일 좀 편하고 좀 좋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석 거리가 좀 좋아합니다. 특히 밤에 산책하러 갈 때 분위기가 너무 편하기도 하고 제 마음도 이제 스트레스 그런 것도 많이 풀 수 있고 네, 굉장히 좋아합니다. 카페나 식당이 먼저 문을 닫고 또 다른 가게들이 문 닫는 게 제일 기억나요. 길거리에 사람 다 없어져서 뭔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서 너무 무서웠던 게 기억나요. 여름 공사를 하는 거나 이름이나 그 전화번호를 써서 영업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집에만 머물렀었어요. 좀 불편하긴도 하지만 근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. 코로나를 익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. 약국에는 그 마스크 좀 나누었어요. 그래서 어느 날에는 내가 약국 좀 뛰어가고 있었는데 긴 줄 좀 생겼어요. 진짜 그냥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약간 대단했어요. 외국 시민들이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좀 너무 좋았어요. 좀. 이제 비대면 강의로 실시를 했었거든요. 약간 일부러 반드시 대면 강의 해야 하는 경우 빼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건물 안에 출입할 때도 이제 통제 잘 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소독제, 선소독제 배치되어 있고 QR 코드로 스캔을 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저는 2월 말에 어머니 수술 때문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태국에 왔을 때 자가격리를 경험했어요. 태국은 코로나 검사를 입국했을 때랑 자가격리 끝날 때 두 번 하는데 다 전화로 안내를 해주는데 천천히 말을 해주시고 그 전화를 해주셨던 분 공무원분이랑 보건소 분이 계셨는데 둘 다 천천히 너무 진절하게 착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저한테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뭐 태국에 있는 엄마인 줄 아는 정도로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. 코로나 검사였는데 어떤 검사인지 궁금했었어요. 이렇게 킹 본을 여기에 넣어요. 그리고 입 안이랑 여기에 여기까지 아마 오는 것 같아요. 오, 많이 아프죠? 네, 많이 아파요. 4조, 5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요. 눈물까지 나왔었어요? 눈물 나왔어요. 나 지금 상상해도 눈물 나오고 너는 나올 뿐이에요. 자가격리 중에
그 호흡을 받았는데 연이 진짜 많았어요. 빰, 핫밥, 아, 햇반, 햇반이 10개 정도랑 김치찌개 2개, 미역국 2개, 이렇게 디저트까지 주셔서 바로 아버지, 어머니한테 사진 찍고 자랑했어요. 학교에 어떤 생활관 한 동이 지정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2인 1실로 기준으로 그렇게 격리하는 걸로 실시를 했었어요. 격리하는 동안은 밥은 하루 3끼 동안 이렇게 다 챙겨주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해서 뭐 예를 들어 7층, 8층, 9층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밥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제 방에다가 아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. 네. 부모님 못 오시는 게 좀 너무 좀 힘들어서요. 엄마는 비행기 표 지금까지 아마 5번 샀어요. 4월에 샀고 취소됐어요. 그리고 5월에 좀 샀고 취소됐어요. 그래서 계속 좀 사고 취소돼요. 다시 샀는데 9월에 좀 오시기로 했어요. 아마 그것도 좀 취소될 거예요. 저도 지금 힘든 게 나라관을 예전처럼 쉽게 왔다가 갔다가 어디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다시 태국에 왔을 때 아버지가 반대 하셨는데 한국이 어떤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공사도 해주는 거를 잘 설명했으니까 조금 안심하셨던 것 같았어요. 부모님께서 따로 한국에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근데 마음이나 그런 표정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. 사실 밥을 잘 챙겨 먹고 부모님이랑 잘 통화하기도 하고 자주 연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좀 안심이 된 것 같아요. 부모님께서 이제 영통할 때도 사실은 잘하고 있어요. 그런 식으로 말하고 솔직히 말을 안 해요. 맞아요. 맞아요. 월급이 별로 참 없으셨어요. 친구랑 만나는 것도 사실 제가 눈물 날 만큼 감동을 받았던 게 자랑스러워 할 수가 있어요.